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신문 박찬호 기자입니다. 한 주간 치과계 주요 뉴스를 분석하는 주간 핫 이슈, 9월 첫째 주 일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환자가 치과에 내원 시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유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의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에 일선 의료기관이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진료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지난 5월 20일 전격 시행된 후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긴 했지만 여전히 제도를 인지하지 않는 환자들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어려움이 큽니다.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직원에게 제도를 잘 몰랐다고 항의하며 진료를 요구하는 환자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처럼 허용된 신분증 외에 다른 것을 가져와 진료를 요구하는 환자들이 여전히 많은 건데요. 신분 확인이 안 되면 비급여로 진료해야 한다는 안내에 막말을 하고 화를 내는 환자들의 실랑이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직원들이 고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선에서는 아무리 본인 확인을 한다 해도 일부 환자의 도용을 100% 막기는 어려운 데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단속은 정부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의무를 병원들에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이제부터 1차 위반 30만 원부터 3차 위반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 시도지부 등이 회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종 홍보자료를 비롯해 직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적극 활용해서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9월 첫 번째 주말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이 행사를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치과 임상의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오스템 미팅 2024 서울 행사가 9월 7일과 8일 양일간 마곡 오스템 중앙연구소 본사에서 열립니다. 이번 오스템 미팅은 치과의사와 치과 스태프 대상의 다양한 디지털 강의가 펼쳐지는데요. 모든 강연과 세미나, 경품 행사가 데놀TV와 오스템 임플란트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어서 주말에 이동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도 중계방송으로 현장의 분위기와 내용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스템 미팅은 첫날 치과 스태프 강의와 대한치과 이식 임플란트 학회가 주관하는 디지털 연수회가 열리고요. 둘째 날인 8일 본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본 행사에서는 디지털의 시대, 컴플리케이션을 줄이고 극복하기를 주제로 4차례의 강연과 2차례의 라이브 서저리, 디스커션을 비롯해 교정 세미나, 개원 세미나, 디지털 치기공 세미나 등이 펼쳐지는데요. 특히 오스템 미팅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라이브 서저리에서는 이화여대 서울병원 김준우 교수가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 환자의 임플란트 식립을 오스템 미팅 최초로 집도할 예정이고요. 이조은 치과 손영희 원장이 컴플리케이션을 디지털로 극복하는 사례들을 라이브 서저리로 선보일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다양한 경품 이벤트가 참가자들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11과 다이슨 에어랩, 스타일러와 드라이어, LG 올레드 TV 등 눈길을 끄는 다양한 선물이 준비됐으니까요. 다가오는 주말 꼭 시간 내셔서 오스템 미팅에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일요 뉴스 마칩니다. 9월도 행복한 날들로 가득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플란트 유명한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임플란트 세계적인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치과 의사에게 사랑받는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